티베트의 순수함과 만났던 지난 시간엔 눈부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별을 찾아 떠나는 여정. 문을 열자마자 상당히 그 시원한 느낌이 있고 보고도 못 믿을 놀라운 세상이 시시때때로 벌어집니다. 신비로운 비밀과 숱한 사연을 품고 사는 위대한 사람들. 구원을 밝히는 별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칭짱 열차를 타기 위해 거쳐야 했던 쓰촨성 청두. 이곳에 아직 풀지 않은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청두는 천부지국이라 불렸습니다. 산물이 많고 먹거리가 풍부해 축복받은 땅이었죠.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에 수세기째 이어져 온 거리가 있습니다. 세월은 변했지만 역사의 흔적만큼은 오롯이 남아 더할 나위 없이 빛이 납니다. 이곳 사천성 성도에는 아름다운 길이 두 곳이 있답니다. 여기는 그 폭이 넓기 때문에 관항자라고 하고요. 바로 이 옆에는 그 폭이 좁은 착항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길 두 곳을 합쳐서 관잘상지라 그래서 관착항자라고 합니다. 청나라 때 지어진 가도와 건축물 중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관착항자. 몇 걸음만 걸어도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 묘한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우연히 마주친 장소조차 쉽게 뜰 수 없는 이유. 청두가 주는 매력인가 봅니다. 이런 이곳은 들어왔더니 상당히 그 공기가 상쾌한 느낌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게 되면 지금 온도가 거의 30도 정도 가까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천성도의 날씨가 원래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호텔에 들어왔더니 바로 문을 열자마자 상당히 그 시원한 느낌이 있고 마음도 그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둘러보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제갈량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부부사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저 위에 보시면 한소열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한 나라의 소열 황제인 유비를 모신 곳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도원결의를 맺었던 그러한 유비와 제갈량을 함께 모신 곳으로서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인공과 신화를 함께 모신 사당은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드문 사례인데요. 나라의 어떠한 모사에도 능했던 천하의 지략가이자 임금의 충신이던 제갈량. 삼국지의 전설은 신하를 향한 왕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어서까지 함께하는 그들. 우리가 잘 아는 유비 관우 장비는 빈손에서 출발을 해서 도원결의를 통해서 그들의 웅장한 뜻을 키웠습니다. 사실 유비의 도원결의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사실인지 아닌지가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이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원결의로 맺어졌던 인과 의의 내용은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웠던 영웅 호걸들의 불꽃 튀는 삶. 역사를 넘어 감동이 된 이야기는 지금도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옛거리에서 빠질 수 없는 명소들. 바로 천부지국답게 기름진 땅에서 난 다양한 음식들이죠. 어딜 가나 코끝을 자극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중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두부 요리. 보고서도 호주머니를 안 열 순 없겠죠. 흔쾌히 시식까지 하라며 허락해 줬습니다. 천정 음식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약간 그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네요. 맛있습니다. 시식만 하기엔 아쉬워 제대로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든 맛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길거리 음식의 매력이죠. 큼지막한 다섯 조각의 두부는 우리 돈 약 2,500원 정도였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지나가서 어머니 맛있냐고 물어보네요. 음식 하나만으로도 저절로 흥이나 기분 좋은 여행이 시작됩니다. 중국의 옛말에 음식을 위해 중국에 간다면 맛을 위해 쓰촨에 간다고 했는데요. 쓰촨의 맛 중 가장 대표적인 매운맛. 그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천웨이 따오라고 적혔네요. 그러니까 사천의 맛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저는 무슨 가게인가 봤더니 식당이 아니라 보통 조미료를 파는 곳이에요. 근데 고추입니다. 역시 그 사천의 맛은 강하고 맵고. 사람들을 따라 저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해야 되네요. 이렇게 편안합니다. 1m 앞에서도 코가 얼얼해지는 스촨 고추의 위력을 느낍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판을 보니까 제가 찾던 그 리차드 산업 파워인 것 같은데요. 맞는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두의 대표 주전부리라는 3대포. 그 장인을 만날 수 있다는 곳을 찾았는데요. 이미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요걸 먹고 있네요. 您这是什么? 산타파. 산타파? 유명吗? 在成都挺有名的，整个成都很有名。 대단한 맛집인 것 같았습니다. 怎么样啊? 味道不错。 정말 맛있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분인지 아닌지요. 첫 인상에서부터 풍겨지는 대단한 포스. 소문으로만 듣던 3대포 장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 알고 보니 떡반죽에 고무를 입히는 소리가 이처럼 별난 것이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아 자신 있게 도전장을 내밀어 봅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에 아직은 80점이라는 장이.
위까지 올라가 자연스럽게 굴러야 되는데 저는 좀 밑에서만 이제 머물렀습니다. 이게 이제 달인하고 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심들 조심해. 잘한다고 여기 와서 일을 하랍니다. 와이 한국의 朋友. 아, 是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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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를 골고루 묻히고 달콤한 소스를 흠뻑. 거기에 땅콩과 깨 등을 얹어주면 맛있는 삼대포 완성. 解放前呢就开始了，是吧？对，这么您都故意这样打呢？吸引顾客，明白了。招引顾客的一种方式啊，很简单。对，游客、顾客都吃的，挺好吃的，就传统的。对，传统的。 손수 만들어봤으니 그 맛 또한 안 볼 수 없겠죠? 시종일관 유쾌한 미소로 일했던 그의 삶은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28년째 삼대포를 만들어온 삼대포 장인. 진짜 장인은 이렇듯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분들이겠죠. 공기 나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인들의 자부심.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여행을 더 흥겹게 합니다. 오, 여기입니다. 이야, 멋있게 잘 나왔어요. 관착 항저에서 차로 45분 거리에 위치한 황룡계. 부하와 녹시하가 금강으로 합쳐지며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이곳 황룡계는요, 1700년의 역사를 가진 옛 마을입니다. 지금도 청대시대의 건물과 도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옛날에 군사 요충지로 유명했었습니다. 제갈량이 남방 정벌을 벌일 때 바로 이곳에서 군사적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산수가 좋고 역사적, 문화적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서 여유로운 휴가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역시 소문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명소답게 구경꾼들로 문전성 시. 여기 보니까 일금 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면의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볼 수 있는 일금 면 가게가 있는데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지 한번 가서 좀 보겠습니다. 다들 잔뜩 상기된 표정입니다. 하나같이 목을 빼고 지켜보는 건 국수를 삶는 일금면 장인.
마치 무술 시범이라도 보이듯 자유자재. 면발이 춤을 춥니다. 앙증맞은 표정은 관객들을 절로 웃음짓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한 가닥의 면발로 오직 한 그릇의 국수를 만든다는 일근명. 그 한 그릇을 싹 비우면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해 생일이나 돌잔치, 결혼식 등 특별한 행사 때 주로 먹는 전통 음식이죠. 일근면의 장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일근면의 달인인 리유용 씨입니다. 한국에서 온 저에게 흔쾌히 비법 반죽을 보여주는 장인. 식용 기름까지 둘러 공기를 완전히 막는 게 반죽의 생명. 밀가루 배합 비율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1미터가 조금 넘는 국수 가닥은 금세 수십 미터 길이까지 마술처럼 늘어납니다. 10년간 손수 국수를 뽑아왔다는 일근면 장인. 한 가닥의 면발에 오늘도 열정과 혼을 담습니다. 신나는 춤사위와 함께 순식간에 완성된 면발. 그 맛이 어떨지 몹시 궁금합니다. 매콤한 육수에 고명으로 고기와 쪽파를 올리면 완성. 살짝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그런데 국수 가닥을 끊어 먹어도 되는 건지 잠시 난감했는데요.
아, 요번은 저거 끊을지 안 끊을지는 좀 보겠습니다. 아, 끊으시네요. 예, 저도 그럼 끊어서 먹겠습니다. 리우 씨의 시범을 보자 참았던 식욕이 발동. 국물 맛과 어우러진 보드라운 면발이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상당히 탄탄하고 쫄깃쫄깃합니다. 상당히 맛이 있고요. 사천에 다른 거 유부같이 약간 그 매운 느낌이 있는데 그 파를 마신 다음에는 상당히 그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약간의 그 자극적인 맛도 있긴 하지만 마신 다음에는 왠지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면이 상당히 탄탄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란 듯이 깃들어져 있어 더욱 푸짐하게 느껴졌던 한 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은 것에 대해 저도 뭔가를 보답하고 싶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리우 씨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길 바라봅니다.